지금은 혼자서 옷을 입는 혼자서 옷 입는 게 가장 불편하고. 아, 어떻게 저 프로그램에 나가시게 된 거예요? TV 처음. 네.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께서 방송에 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프로그램이 아버지가 꽂아주신 처음이자 마지막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7살이었어요. 네. 이건 정말 비밀, 아직까지 내가 간직하고 있는데. 네. 6세까지만 저기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7세부터는 혼자서도 뭐든 잘하는 나이라고. 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처음으로 거짓말을 그거 물어보면 6살입니다. 그래서 앞에 다시 나중에 보시면 몇 살이에요? 물어보는데 6살이요 하는데 되게 어색해요.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네. 이름이 뭐예요? 김준현이요. 준현이 몇 살이에요? 6살이요. 꽂아주셨고 그거에 이제 힘입어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첫 예능이었고. 네. 첫 버라이어티 예능. 버라이어티 단독샷. 근데 김준현 씨 아버님이 방송국에 아까 계셨다 그랬잖아요. 네. 무슨 일을 하셨어요, 방송국에? KBS에 계셨고, 원래는 아나운서 출신이시고, 위성방송국 국장 지내시고, 이제 퇴임하셨어요. 아버님이 어떤 프로그램 연출하셨는지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그럼요. TV는 사랑을 싣고랑 체험설명장을 직접 기획을 하셔가지고 하셨고. 아버님의 존재가 좀 밝혀지면서, 네. 김준현 씨가 엄친아로 부각이 됐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진 않았나요? 부담스러워요. 이게 아니, 엄친아는 이승기 씨나 이런 뭔가 좀 깔끔하고 그래서 엄친아. 모니터도 꼼꼼히 해주시나요? 아버지께서 그래도 PD 출신이신데. 그렇죠. 네. 다른 집 아버님들은 아유 재밌었네 우리 아들 수고했는데 오늘 톤이 좀 안 좋았어. 발음 샜고. 야 메이크 코디 누구니? 톤이 너무 낮다, 어두워 보인다, 아침인데. 야. 디테일하게 쫙 와요. 야. 그럼 수고하렴. 든든하시겠네요. 든든. 근데 사실 보라 씨도 저희가 알기로는 전국에 거제에서 조선소 집 딸. 와. 조선소라면은 배를 만들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 그거는 정말 헛소문이에요. 네. 저희 아버님은 그냥 기계 보일러를 고치시는 그런 일을 하셨고요. 예. 네, 그리고 어머니는 속옷 가게에서 알바를 계속 오랫동안 하시다가 얼마 전에는 이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시다가 이렇게 쇠를 이렇게 자르시다가 이렇게 쇠가 넘어와서 좀 다치셨어요. 네, 전혀 조선소 집 사장 딸은 아니고요. 그냥 예, 네, 정말 조선소에서 잠깐 가서 일하신 건데 조선소 사장님을 만나고 소문이라도 어떤가요 기분이? 소문이라고요? 네. 아 진짜 내가 이제 TV에 나오는구나라는 생각. 그렇죠, 진짜. 예. 예. 진실을 밝히셨네요. 혹시라도 예. 조선소 집 딸로 알고 계셨던 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현 씨를 알고 보면 참 지적인 남자라는 그 느낌이. 전공이 외대 철학과를 나오셨죠? 네, 네. 철학과인데 외모로 비교하면 안 되지만 뭐 식품영양학과 그런 데 네. 철학을 전공하시고 중학교 때부터 계속 내가 왜 살아야 되며 꼭 태어났었어야 하나 이런 답 안 나오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생각을 야 이게 해답이 어디 있긴 있을 거다 누군가 얘기는 해줄 거다 해서 철학을 이제 전공을 지원을 해서 갔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뭐 데카르트니 칸트 뭐 하이데거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저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막상 들어가서 배워보니까 못 보겠어요 책을. 뻔히 한글로 써 있는데 한 장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신보라 씨도 전공이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나오셨죠? 네,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기자나 PD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작하고 이런 거는 내가 즐기면서 하지 못하겠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시간이었고. 그 두 분 다 그 어렸을 때 꿈이 개그맨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어쩌다가 개그맨이 된 건 거예요? 대학 들어와서 그냥 막연하게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 영향도 있고 해서. 네.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제 막 우리 축제하는데 사회를 한번 봐주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정말 나도 모르게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 맞다 이걸 하고 싶었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뭘 하고 싶은지 몰랐는데. 그 아나운서 바로 포기하신 거예요? 아 바로 포기. 사실 별 할 마음도 없었고 자신감도 별로 없었고 그냥 하겠다는 느낌으로. 우리 신보라 씨는요 언제 개그맨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니까